지금의 우리 생활은 인터넷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 뭐 그렇죠. 그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라 이제는 뭔가 맞아요. 어색하다 이 얘기 자체가. 그렇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이제는 시계도 그냥 시계 차는 것보다는 약간 워치 종류, 스마트워치 종류를 차기 시작하고 그리고 손에는 전부 다들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다 검색하게 시작하고 선생님이 별로 필요가 없는 세상에 오기 시작하는 맞아요.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고 모든 사람이 학생이 되는 그렇습니다. 시대인 것 같아요. 진정한 의미의 오프라인이라는 게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술 먹을 때 빼고 근데 술 먹을 때도 술 먹다가 뭐라도 술 게임 할 때도 폰 가지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중간에 뭐 술자리에서 논쟁이 일어나면 폰 찾아보고 맞아요. 뭐 같이 사진 보고 사진 찍고 맞아요.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다 결국에는 온라인 우리가 맞아요. 어떤 하나의 온라인 세계에 커넥션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 완벽하게 진짜 폰을 어디다 갖다 치워놓고 둘이서 딱 마주 대해서 앉아갖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오프라인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핸드폰 치워놓고 이야기하는 거. 뭐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아니면 그렇죠. 네, 핸드폰을 아예 그냥 딱 치워놓고 있는 게 우리 한 시간 동안 같이 오프라인을 뭐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예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랑 나랑 이렇게 딱 했으면 안 만날 것 같아. 아, 세상 쓸데없지. 우리 못 만나. 아 쓸데없어. 쓸데없어. 뭐 할라.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저거 뭐 잘 때도 잘 때도 막 무슨 저런 막 유튜브로 잠 잘하는 음악 막 이런 거 막 틀어놓고 알람도 폰으로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는 순간부터 뭐 나와가지고 뭐 출근할 때 내비도 맞아요. 다 온라인상으로 보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사람 중에 폰 안 보는 사람 찾아보기 진짜 힘들잖아요. 진짜 어렵죠. 음악이라 진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책도 다 스마트폰으로 다 폰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게 이제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온라인 세상이라는 게 너무 다 당연해가지고 이제는 언급하는 것조차 어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어쨌든 온라인 세상의 장점이라면 그거죠. 뭐든지 검색하면 다 나오는 세상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진짜 선생님 없이도 얼마든지 원하는 것들을 다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기타 모델 명을 치면 우리 둘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 저는 이제 어쿠스틱 기타뿐만이 아니고 일렉 기타를 쳐도 나오기 때문에 지겨워 죽겠어. 아니 사람들이 근데 진짜 악기 검색을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안 나오는 악기 모델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지겹게 많이 본다고. 맞아요. 저한테 그만 좀 나오라고. 악기 몇 개 검색하면은 재생 모는 게 제 얼굴만 된대요. 그래서 맞아.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을 더럽혀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세상의 폐해가 아닌가 싶어요. 알고리즘의 폐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버즈비 자주 안 봅니다. 다른 계정으로 몇 개 버즈비 건드려 놓으면 옆에 다 내 얼굴인 거야.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네 여러분. 어쨌든 필요할 때만 찾아보셔야 될 채널 버즈비 잊지 마시고요. 구독자 한 명당 영상 하나가 될 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온라인 생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강의는 잘 듣더라도 여러분들 악기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연습 네, 열심히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것이 진정 오프라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성실하게 살아야지 진짜 알찬 인생이 되지 않는가. 네. 온앤오프의 적절한 믹스를 꿈꾸며 오늘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A5M을 했고요. 오늘은 A5R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조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뭐 A5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 미리 한번 보고 오시면은 이번 시간에 리뷰 쭉쭉 따라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A5M의 가장 좋았던 점은 마우가니의 매력을 우리의 어떤 상상의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을 고스란히 실현시켜준 그렇죠. 그 적절함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최고의 장점은 역시나 이 픽업 세트 네. 픽업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 최고의 적응력, 현장 적응력, 뭔가 만질 수 있는 이 노브 자체가 아주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에조와 마이킹 그리고 EQ 밸런싱까지 네. 정말 여러분들의 그 필요에 따라서 편의성이 아주 높은 픽업 세팅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이 A5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5R이 되면서 로즈우드가 되면서 14만 원이 가격이 올랐어요. 할인가 기준.
165에서 179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오는 어떤 가성비 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편의성이나 디자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운드에서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사운드와 가성비에서는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Japan. 전장 104cm, 무게는 2.27kg, 두께는 113mm, 구프레 뒷둘레는 76mm고요. 트레디셔널 웨스턴 바디 커더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판은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 ARE 스켈럽 브레이싱이고요. 축구판은 솔리드 로즈우드 넥은 아프리칸 마호가니 3플라인에게 글로스 피니쉬 바디에 적용되어 있고 4개는 매트 헤드머신은 오픈기어 크롬 헤드머신 고또입니다. 터스크너트의 43mm 너비고요. 지판은 에보니 지판공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 650mm 20프렛에 시스템 71 SRT2 프리앰프에 SRT 피에조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브릿지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픽업 설명하면서 그거를 추가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AF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네. 저 픽업 세트 보시면 프리앰프에 AFR이 달려있는데 이게 오토 피드백 리덕션입니다. 으흠. 지금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는 저걸 시연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공연 현장에서 그렇죠.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피드백이 날 때 이거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은 저게 피드백이 난다. 그러면은 빵 쳤는데 피드백이 삥 날 때 그 기타 친 사운드 말고 피드백 소리가 날 피드백 소리만 남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으흠. 그러니까 이게 사운드가 지금 기타 소리랑 피드백이 같이 울리고 있을 때 저거를 하면은 피드백의 그 프리퀀시를 못 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타 사운드는 사라지고 피드백만 남을 때까지 좀 기다린 다음에 저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은 그게 그 프리퀀시를 잡아서 그 부분을 마이너스 12dB로 노치로 확 잡아버립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교해서 들어볼 거죠? 한번 내 스트로크만 비교해 볼게요. 네, 스트로크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되게 생기 넘치는 로즈우드네요. 확실히 뭐랄까 약간 더 가볍죠? 네, 이게 느낌이? 피지컬이 좀 더 짱짱하고 좀 더 네. 건장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게 무슨 그런 막 전대물 같은 거 보면 독수리 오용제 같은 걸 보면은 딱 1호기, 2호기 아하. 느낌.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 그렇게 돼.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네. 자, 요거 핑거.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확실히 로즈우드에 좀 티가 나는 좀 더 풍성한 느낌이 맞죠? 네, 느껴집니다. 뭐. 이렇게 쳐도 그게 살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로즈우드에 비해서 좀 더 발랄하긴 해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사이즈의 로즈우드 기타에 그 기대하는 사운드에서 로우는 살짝 낮고 미드는 살짝 올라간 맞아. 사운드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운드입니다. 자, 저는 사실 앰프 사운드가 조금 기대가 되거든요. 이번에는 네. 마이크 1번
그래서 피에주랑 섞어서 2번으로 섞어볼게요. 네. 조금 매콤한 사운드. 네. 1번. 베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베이스 네. 빼고 트레블 올렸습니다. 베이스 빼고 트레블 빼 아니 트레블 빼고 베이스 올려 볼게요. 네. 네, 요런 사운드가 나오고요. 진짜 편의성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네. 요건 어떤 곡 들려 주실 건가요? 네, 요건 신스윔에 들려 드리겠습니다. 네, 신스윔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예전에 A5R을 적당한 기타 그렇죠. 5만큼 좋다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한 줄 평을 좀 바꿔볼게요.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적당한 선에서 가장 꽉 차있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네, 예전에 제가 적당한 기타라고 드렸는데 꽉 차게 적당한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그때 5만큼 좋다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오 좋다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돌려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명없이 사운드 29, 가성비 14, 그리고 편의성 18, 디자인 15 해서 총점 76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8, 디자인 15 해서 76, 평균 76. 모든 항목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짠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명엄 씨는 지난 시간보다 가성비가 하나 떨어졌어요. 맞아요. 저는 사운드가 하나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굉장히 의견이 달랐거든요. 맞아요. 29, 15, 28, 14였단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77, 75였는데 평균 76, 6. 평균 76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참... 7775에서 7676으로 이렇게 만났다고 이게. 진짜 전혀 짜지 않고 이렇게 될 줄이야. 근데 점수 같아. 네. 결국에는 손절이. 같네요. 결국에는 네. 이 A5R은 딱 요 언저리인가 봐요. 70점대 중반에. 야마 그때도 얘기했잖아. 야마는 도출하는 결과물은 똑같은데 과정이 달라. 과정이 다르다. 그냥 어떻게 도착하느냐뿐이지 스쿼드로 70점대 중반까지 달려가는 그게 맞아요. 그 중에서 이제 좀 특출난 애들이 70 후반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80 넘어가는 애들 없을 거고. 네, 70 그래요. 안 넘어가는 애들도 없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안에 70, 80 사이에 다 있어. 이렇게. 이렇게. 네. 그 중에서 대부분의 기타들이 74, 56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놀라운 브랜드입니다. 진짜 놀라운 브랜드. 이렇게 안 짜고 이렇게 나왔다고. 진짜 신기합니다, 진짜. 저희가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나오면 우리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서로 점수를 절대 보지 않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똑같이 나는 현타가 뭐. 온다고 이게 약간 깜짝 놀랐네. 자 어쨌든 뭐로 가든 76으로만 가면 된다. A5R 같이 보셨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시바 시리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 그리고 또 스쿼드 리바이벌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